치마를 입어봤습니다. 영상 편집하러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썰어가지고 긴팔 티로 갈아입었어요. 들어와. 같이 가. 하이영, 오늘은 6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영상 편집을 다 해가지고 파일로 뽑고 있습니다. 오늘은 카페 오픈 알바하는 날인데 알바 가기 전까지 집에서 좀 쉬려고 했거든요. 이제 친구가 본가 다녀와가지고 오리불고기를 싸왔다고 점심 먹으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다닥 씻고 나왔습니다. 저희 친구네 집 밥이 정말 맛있거든요. 머리 후딱 말리고 수룡이 데리고 친구 집에 밥 먹으러 가려고요. 아임프롬 페어소닉 패드인데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두 장씩 해서 총 네 장 이렇게 쓰니까 벌써 이만큼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임프롬 페어 세럼 발라줄게요. 어릴 때부터 항상 자세가 안 좋아서 맨날 막 허리 펴라, 어깨 펴라 이런 말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르세라핌 영상 찍는다고 운동하는 모습에 풀로 다 찍었거든요. 자세가 진짜 너무 안 좋아가지고 충격받았어요. 거북목이고 등 굽어있고 그런 거 알았는데 그 정도인 줄 몰랐거든요. 영상 치료를 해가지고 바르게 앉아봤습니다. 선크림 발라주고요. 제가 앞머리 잘랐잖아요. 미용업에 오래 종사한 예드님이 제 얼굴에 이마를 가리면 안 된대요. 앞머리 없는 머리가 훨씬 낫다고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싹 까봤어요. 예드리가 선물해준 물 색깔 핀인데 너무 깜찍한데 저 말고 핀이요. 이러고 알바할 용기가 안 나가지고 얌전한 검은색 실핀을 꽂아봤습니다. 오늘은 완전 색을 세게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유즈띵 앰버 서더잖아요. 신상 스카이 블루. 색깔 이름이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 맘대로 지어 부르는 스카이 블루 색상이 새로 나와가지고 게시했습니다. 색깔이 막 무난한 색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엄청 고민하다가 제 유럽 영상을 엄청 돌려보더니 해야겠다면서 색깔을 또 뚝딱 뽑아가지고 만들어냈어요. 같이 가. 수름이. 수름. 차종수 끝났잖아. 끝났어. 이쪽이 입수 금지인 거 아니야? 저쪽은 되는 거 아니야? 모르겠는데. 바다에서 사진 찍고 알바 출근합니다. 조금만 입고 다니면 됩니다. 상속자들 아니야? 상속자들 구두 신고 다녔잖아. 살짝 보고. 저희는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일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목이 갑자기 좀 칼칼해가지고 더 막차를 마시고 있어요. 제가 오늘 저만 해운대를 갔다 왔거든요. 내일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수름이 데리고 바닷가를 가보려고 하는데 제가 요새 좀 늦잠을 자가지고 일어나는 대로 수름이 데리고 바닷가 갔다 오려고요. 이슬은 엄마를 발로 차면 돼? 안 돼? 응? 입술에 립밤 뚝 칠해주고요. 저희 이제 잘게요. 안녕. 저희는 바닷가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쇼핑몰 업무를 다 봤습니다. 아우, 가고 싶다. 오늘 점심은 초밥짬뽕입니다. 오늘 점심은 짬뽕입니다. 요거는 카멜 커피분이고 요거는 카멜 쉐이크? 서울에서 되게 유명한 커피집이라는데 이번에 뚜레쥬르랑 콜라보 했다고 해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네. 문성으로 영화 하나 보려고 하는데 해피머니 여기 사이트 가입해야 돼가지고 지금 가입하는 중입니다. 문화상품권 쓰기 정말 번거롭게 만들어놨네요. 저
9시 20분이었는데 지금 30분도 안 남았거든요. 얼른 상품권 충전해야 돼요. 상품권 충전 완료. 무슨 인증이 이렇게 많나. 진짜 옷 보러 가겠네. 저 고객님의 생략 월이 6자리를 원치 않으면 3번째 눌러주세요. 잘못 누르셨습니다. 다시 입력해주세요. 등록 완료되었습니다. 아우씨. 아 뭐야. 아씨 결제가 안 되네. 반갑습니다, 고객님. 와보는데 계속 이슬은생 만나서 바로 산책 나왔습니다. 영화 보고 집 왔습니다. 가오갤이 슬프면 얼마나 슬프겠어. 누가 또 죽나 보다. 뭐 그 정도 생각을 하고 별로 안 슬플 것 같아서 휴지도 안 챙겨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보는데 눈물이 계속 나가지고 계속 소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금니 깍 깨물고 참았어요, 눈물을. 범죄도시가 엄청 상영관이 많고 가오갤은 시간대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뭔가 이번 주에 못 보면은 이제 못 볼 것 같은? 영화에서 내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호다닥 보고 왔는데 진짜 겁나 슬펐고요. 생각 없이 그냥 가오갤 마지막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하면서 보러 갔는데 생각이 많아지는 내용이었어요. 너무 스포라서 막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마지막에 이제 우주선에서 우주선으로 사람이랑 동물이랑 다 넘어가는 씬이 나오잖아요. 노아의 방주 같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 이름 뭐였지? 그 에볼루셔너리? 로켓 한 대 집착하는 집착 광공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계속 자기 신세계 만들 거라면서 그랬는데 결국은 진짜 가오갤에서 신세계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감독이 하고 싶은 말이 가오갤이 신세계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나? 그런 생각도 막 들더라고요. 제가 아이언맨으로 마블 이 유니버스 입덕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최애가 아이언맨이고 가오갤 시리즈는 약간 거부감이 들어가지고 만화적인 요소가 강해가지고 우주 얘기고 주인공들의 외관이 좀 하나는 나무고 하나는 너구리고 하나는 막 파랗고 이래서 저한테 진입장벽이 있었거든요. 아이언맨은 막 멋있는데 가오갤은 너무 유치 뽕짝일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안 봤거든요. 안 보다가 가오갤을 이제 처음 봤는데 진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마블 이 영화 시리즈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잖아요. 끝나가는 시점에서 돌아보면 제일 재밌고 제일 생각나는 거는 가오갤이 아닌가. 제 10대는 해리포터를 보면서 보냈는데 제 20대는 마블 영화 보고 기다리면서 보냈더라고요. 지금 또 새벽이고 가오갤 마지막 시리즈라고 하고 하니까 지금 좀 아련해졌습니다. 지금 새벽 감성 풀 충전. 아무튼 지금 날짜 바뀌어가지고 오늘 금요일이거든요. 오늘 제가 오픈부터 마감까지 풀타임으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좀 쉬다가 출근해가지고 마감까지 하고 알바 시간이 바뀌어가지고 평일에만 알바라고 주말엔 이제 쉬거든요. 근데 또 주말에도 또 대타를 한번 뛰어야 돼가지고 일요일에 출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상 편집을 좀 미리 해놔야겠더라고요. 영상 편집 조금 하다가 자려고요.
술을? 술아? 술은? 이 술은? 술. 오늘은 김치 파스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스파게티면 삶아줄게요. 재료들을 좀 손질해볼게요. 토마토랑 마늘 썰어줄게요. 마늘 꼬다리를 다 잘라주고요. 오늘 점심은 토마토 김치 루꼴라 파스타, 루꼴라 토마토 김치 파스타입니다. 아까도 받아가셨잖아요. 나 그 할머니 아니야. 아까 그분 아닙니다. 여기 한 소리가 쏠고 고팔 비전 커프로 쳐봐. 부탁드릴게요. 오늘 저녁은 대패 삼겹살, 오이고추, 상추, 된장 대빵입니다. 그렇겠어요? 맨날 말도 없이 삼시 타는데? 오늘은 팔뚝을 졸여보겠습니다.
시원하게 돌아가는 걸 느껴주세요. 여러분, 저랑 이렇게 제 나이키 바지 정보를 물어본 애들이 갔어가지고 공답을 하려고 합니다. AR6354-010 스몰 사이즈입니다. 어깨 으스 투 내려놓습니다. 마사지 해줍니다. 꾹꾹 눌러보면서 시원하게 마사지 해주세요. 두통 있으시거나 어디 뻔한 왼쪽 승모근도 종종 마사지 해볼게요. 손 점점 내려가면서 크게 몸 돌려줍니다. 척추 곧게 세워주시고요. 꼭 계속해주세요. 같이 으스 올렸다가 어깨 뒤랑 멀어지게 끌어내려보시고 허벅지 앞으로 밀어내면서 등 동그랗게 꼬리뼈를 아래로 말아내리면서 등이 더 동그랗으면 마찬가지로 목 아픈 분들은 억지로 뒤쪽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턱 감고 정면 내려보셔도 됩니다. 턱 벌린다면 잠시 멈춰서 15g으로 크게 해주세요.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또 좋은 날이 오겠지. 그날 저녁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 지혜. 결국 못 참고 이혼 카드를 내밀었죠. 정원이는 내가 되게... 사장님, 사모님이 누구한테 먼저 접근해 친하게 지내자고 했으라는 거. 당신 방금처럼 막 구해주던 거야? 고객인데 어떻게 건드려? 아, 속상해 정말. 뭐? 머리는 솔직히 몰라요? 다음부턴 외부 사람 다루는 일 그냥 그녀를 만나러 갔는데요. 아니야, 아는 사람 맞아. 이분은?
좋아요. 오늘 저녁은 김치전 3장입니다. 오늘 아침에 비가 와가지고 아침부터 계속 김치전이 먹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바로 김치전을 구워갔고요. 제가 보고 있던 영상이 있어서 그거 보면서 먹으려고요. 우리는 또 혼자 좋아했대더라. 내 남편이 아직까지 나한테 미련 많이 먹고 취해서 깜빡 잠이 들긴 했지만 그대고 아 오늘 퇴근가 곧이어 지혜는 태준에게 한 가지 질문 그 순간에도 지혜는 술 취한 지혜를 집까지 바래다 주는데요. 그때 할 수가 없는 거죠.